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오늘이 평일날이잖아요. 평일날에도 이제 여건만 된다면은 평일날에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내가 어제 주말에는 지나간 주말에는 내가 전남 보성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면은 내가 이 독신 타임즈도 하겠지만 방랑인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랑인생을 접속해 보시면은 내가 그 서재필 기념관에 가서 촬영한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티가 뭐죠? 블루 색깔이다 그러죠. 아주 짙은 청색인데 내가 칼라맨입니다. 칼라맨. 색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좋아하는 남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주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 반팔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진 청색에다가 모자도 이렇게 같은 색깔의 계열의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선캡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 블루, 같은 계열의 블루니까. 그래서 옷 색깔에 맞춰서 선캡도 같이 색깔을 맞춘다. 그래서, 칼라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잖아요. 옷 색깔과 선캡의 색깔을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다닌다는 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더운 때니까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덜 더울 때는 예전에 내가 입던 칼라 점퍼 그걸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응모 사장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앞으로 10회는 더갈 것이다 이렇게 번복을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나무 위키만 했을 때는 끝났습니다. 나무 위키만은 끝났어요. 근데 나무 위키가 너무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나무 위키 말고 또 위키백과라고 있거든요. 위키백과를 보니까 방응모 사장에 관한 굉장히 세세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위키는 끝났는데 위키백과를 앞으로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위키는 너무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 위키백과의 리딩을 한번 저 여러 회에 걸쳐서 더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방상훈 회장도, 아니, 방상훈이가 아니고, 방응모 초대 회장도 앞으로 10회 이상 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응모 초대 회장의 그 위키백과를 리딩하기 전에 조선일보에서 펴낸 백년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조선일보의 역사가 다 담긴 책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역사가 수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가 여러분들 지금 텍스트가 너무 작게 보일 것입니다. 텍스트가 너무 작게 보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텍스트를 크게 키울 방도가 없어요. 텍스트를 크게 하려면은 이내 모습을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피 구슬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생긴 모습을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작더라도, 대강대강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꼼꼼히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강 이렇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조선일보의 역사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여기 조선일보 라이브러리라는,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홈페이지를 접속해 들어가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그 홈페이지 접속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조선일보 역사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알려드리는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그 인터넷 주소를 접속하시면은 조선일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역대사장, 일제시기 인물, 광복후 임원, 광복후 인물, 명단은 역대 임원 간부, 역대 사원, 역대 수습 출신 사원, 역대 지방 주재 기자, 총론, 조선일보사 정관, 역대 기구표, 그 다음에 조선일보 윤전기 역사 및 주역 제작 시설 현황, 신문 면수 변동 과정, 구독료 변동 과정, 기사 및 연재물, 광복 전 조선일보 입수 기사 목록, 입순지 압순지 하여튼 연재소설, 연재만화, 수상과 표창, 특종상, 창의상, 노력상, 우수기자상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상, 발행인상, 공로상 뭐 하여튼 이렇게 상이 많고 이 조선일보에서 그 제정한 상도 많습니다. 사회부문상, 청룡봉사상, 만해대상 뭐 많습니다. 문화예술부문 상도 있고 신춘문예 당선 작가 작품, 뭐 동인문학상, 이중섭 미술상,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제정한 상 중에는 문학상, 미술상, 연극상, 국악상, 방일용 국악상, 청룡 영화상 수상자와 작품, 차범석 기국상, 임방울 국악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술 분야만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도 조선일보가 많이 그 장려하고 있습니다. 춘천 마라톤 대회를 이제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고 청룡기 전국 중고 야구 선수권 대회를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다. 전국 중고 축구 선수권 대회를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고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고 대학농구 연맹전 대학농구 연맹전, 대학배구 연맹전, 사이클 도로 경기대회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표에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사, 조선일보 백년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만든 사람들을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초대 사장으로 조선일보 초대 사장으로 조진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문환. 여러분들 내가 전부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텍스트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려면은 자세히 읽어보시려면은 그 조선일보 뉴스 라이벌이라는 그런 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서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리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막 지나가면서 스쳐가듯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 사장에는 유문환 변호사 출신으로 7개월 재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궁훈 제3대 사장으로 초대 사장으로 대접받은 기계 높은 언론인 그 다음에 이상재 제4대 사장 신문은 하루도 쉴 수 없다. 역사란 민족의 사표.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국고 발의한 혁신 조선일보의 주역 신서구 제5대 사장. 그 다음에 그 안재홍은 제6대 사장 9번 감옥 간 장강대하의 문장가. 이 문장가라는 것이죠. 아주 문필가로도 안재홍이가 유명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유진태 제7대 사장 38일 만에 사임한 조선교육계 대부. 그 다음에 장기영 제10대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 위탁경영자. 그리고 조만식은 제8대 사장 과도기 조선일보를 지킨 무정 비폭력 민족주의자. 이 조만식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인간 탐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식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데 뭐 그때가 언제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이 다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례가 언제나 오게 들렸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가 조만식 다음에가 이제 방응모,
방응모 사장이죠. 방응모는 이제 제9대 11대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대서부터 사장 역할을 맡은 것이죠. 9대. 그러니까 방응모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바로 방응모 전에 있던 사장이 누구냐면은 조만식이었었는데, 이때 상당히 그 조선일보 경영이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아주 자금난으로 허덕일 때 그때 이 조만식한테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응모 씨가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응모 씨는 그 광산을 해가지고 금맥을 발견했다. 그래서 금광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마다 유행하던 그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유행합니까? 지금은 그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아주 그 유행하잖아요. 너도나도 이 가상화폐를 하면 돈을 번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유행처럼 이렇게 불이 붙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 가상화폐 인기가 좀 시들해진 감이 있어요. 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가상화폐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가상화폐가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방응모 사장이 살았던 때는 이 금광에 대한 그런 그 너도나도 금광,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도나도 금광에 닫아붙었다 그죠. 그게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시대에 방응모 사장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맥을 발견했는데, 예? 탄광하던 사람이 말이죠. 이 방응모 씨를 이렇게 올 사진을 보면은 방응모 씨가 이렇게 깡마른 체격입니다. 예, 보기엔 이렇게 깡말랐어도 상당히 집념이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탄광을 하다가요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탄광이 아니라 탄광이,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탄광이 아니고, 탄광은 탄을 캐내는 게 탄광이고 금광. 금광을 얻어놔도 금광만 하면은 뭐 큰 돈을 벌겠다고 얻어놔도 닫아붙는데 견디는 사람이 없다고죠. 왜 견디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 여러분들 금광에 미쳐가지고 맨날 땅이나 파고 들어가 보셔. 어? 당장 뭐 오늘 내일로 더 금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기약이 없는 거라고. 응? 한 달 내내 파도 금광을 못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1년 내내 땅을 파도 금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맥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기약이 없는 세월을 계속 땅만 파고 있으니까 뭐 수입이 제로죠. 제로. 응? 어디가 분팔이라도 하면, 분팔이 싹이라도 봤지만, 탄광이, 저 금광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은 나오지 않고, 매일 이 땅만 파는 이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 아주 지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금광이 유행이라서 너도 나도 욕심을 갖고, 금광에 닫아붙었다가,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응모와 같이 이 금광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방응모만은 포기 않고 끝까지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땅만 파고 있으니까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방응모 씨의 가족들이 쌀이 없어서 좁쌀죽을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날 품팔이라도 하면은 참 품팔이 싹이라도 봤지만은 이건 그게 아니거든. 금맥을 발견한다고 해서 맨날 땅만 파는데 금맥을 언제 발견한지 그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서 이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방흥문만은 끝까지 버텼다. 그러다가 금맥을 발견했다. 그래도 이 방흥문 사정은 운이 좋아서 그래도 금맥을 발견한 거지, 영원히 금맥을 발견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금맥을 발견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땅만 파다가 거지되고 마는 겁니다. 참,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가 방흥무 다음에는 이제 제12대 사장은 방일영, 그 다음에 이제 방씨 가문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제13대 사장은 명예회장 상인고문 방우영, 그 다음에 그 제14대 사장은 방상훈, 그렇습니다. 일제시기의 인물, 송지정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를 이렇게 나오고, 역대사장 나오고, 인물, 조선일보를 만든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오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이 페이지만 넘기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오늘날 조선일보가 정말 그 메이저 언론으로서 굳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송기정을 동생처럼 돌본 만능 스포츠맨 고봉호, 이렇게 나오네요. 창간영업국장 권병하, 방흥무 인수시 2대 주주 뭐 고임청, 고임청인지. 그런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원안 작성한 국어학자 권덕주, 그 다음에 김광수, 배치 아다다의 계용목. 여러분들, 이 계용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에 이 배치 아다다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름난 그 작가, 문인들이 조선일보 기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아주 명필가들이 이 조선일보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일보의 위상이 높아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상원에서 경제기자로 변신한 김광섭, 그 다음에 뭐 김규태, 이렇게 나오네요. 모더니즘의 기수 김기림. 김기림도 이 참 유명한 사람이죠. 김기림. 그다음에 친일한 자식 근신해야 김기진. 김기범, 김내성. 그다음에 김다냐. 이 김다냐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박헌영 이후가 손을 잡고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해가지고, 뭐, 러시아에 가서 체포돼가지고 이 처단 당한 사람이죠. 이 김다냐도 한때는 조선일보 기자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그 다음에 김동원, 김동인. 여러분, 이 김동인이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뭐,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네, 운현궁의 봄, 이런 그 소설을 집필한 유명한 문학가였죠. 이렇게 유명한 문학가들, 시인,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 기자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 조선일보가 메이저 언론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참 유명한 작가죠, 김동인.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김동인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동진, 김무삼, 김동철, 김동환, 국경의 밤이라는 시를 쓴 김동환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조선일보 사회자 기자를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참 그 국경의 밤을 이란 시를 쓴 유명한 시인입니다. 예. 문학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인이죠. 그 다음에가 김상돈, 김형원, 김양수, 김용희, 김을한, 그 다음에 김준현, 노수연, 노자영, 노천명. 여러분들 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란 시를 쓴, 사슴이라는 시를 쓴 노천명입니다. 이 노천명이는 이 노천명이도 조선일보 기자를 했었다고 하죠. 노천명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이제 독신을 살다가 죽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란 그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라는 사슴이란 시를 쓴 여자입니다. 이 노천명도 유명한 시인이죠. 그 다음에 문일병, 문치장, 그 다음에 민태원. 여러분들 그 민태원이라는 이 사람이 쓴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 우리 그 학창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이 사람 청춘예찬이라는 그 수필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명한 그 수필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용운, 잠깐만요. 이분이, 그 다음에 박용운, 그 다음에 박정화. 이 사람은 그 소설가로 유명하잖아요. 금삼의 피, 뭐, 단종에서 이런 것은 박정화 작가죠. 그 다음에 철학자 박치우, 공모국장 박창근, 뭐 이렇게 나오네요. 박필량, 박팔량인지 뭐 박팔량.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내가 글씨가 너무 텍스트가 너무 작고 흐릿해가지고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텍스트를 아주 크게 해서 해야 되는데 텍스트를 크게 하면 말이죠. 이 프로그램이 지금 텍스트를 크게 하면은 내 이 모습을 집어넣을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잘생긴 내 모습을 못 집어넣으면 안 되죠. 하여튼 내가 뭐 쓸데없이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박헌영. 박헌영이가 그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공산당을 창당한 박헌영이. 그래서 이제 월북에서 북에 가서 부수장까지 지냈던 박헌영이가 조선일보에서 넉 달 네 달을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쟁쟁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난다긴다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거쳐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방재윤, 그다음 방학민, 총독 암살 기도한 방학민, 그다음 방종현, 국어 연구에 몸바친 방종현. 그 다음에 그 배성룡, 좌우 이념 대립 극복하려 한 경제이론가 배성룡. 그 다음에 백석 시인, 백관수, 서범석 있고, 서승효, 서춘, 선우일, 신경준. 그 다음에 손영극, 송병휘, 신용욱, 신일용, 신태악, 신현종. 뭐 이것도
시문, 상록수라는 소설을 쓴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대강 다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익, 안석주, 양재하, 그 다음에 염상섭, 아,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소설을 쓴 염상섭. 이 사람도 굉장한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승규, 그 다음에 유광열, 윤석중. 윤석중은 그 동요, 아동문학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완희, 윤성상, 예종석, 이건혁, 이관구, 그 다음에 이관용, 이광수. 아, 이광수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모르면 정말 간첩이죠.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광수는 모르면 간첩이다. 흙, 사랑, 이런 거를 그, 이런 소설을 써서 한국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죠. 이 사람 부인이, 예전에 내가 이광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 부인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였던 허정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엽, 이상철, 이서구, 이승복, 그 다음에 이상호, 이석, 그 다음에 이육사. 아, 이육사 유명하죠. 청포도라는 시, 광야, 어디서 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뭐 어쩌고 하면서. 이육사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육사 시를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내가 뭐 인간의 기억이란 건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이육사 시도 고등학교 국어교과에 실려가지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시라든가 이렇게 실릴 정도라면은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가 우리 그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근, 이석훈, 이선희, 이여성. 나 지금 일하다가 어떻게 티가 들어갔는지, 일하다가 어떻게 현장에서 티가 들어갔는지, 하여튼 한쪽, 이쪽 눈이 좀 안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훨씬 상태가 좋아지겠죠. 이원조, 이홍직, 그 다음에 이은상. 이은상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종모, 그다음에 이헌구, 이훈구, 이헌구도 이게 뭐 소설가인지 하여튼 그래요. 이문근, 조경희란 여자는 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조경희란 여자가 그 TV에서도, TV 방송에도 자주 나왔던 걸 내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장지영, 정인익, 그 다음에 정연우, 주황산, 그 다음에 조병옥. 조병옥이가 그 내무부 장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내무부 장관도 지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야당 대통령 후보 역할도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병을 치료하러 미국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별세를 했죠. 그런 야당 당수였던 조병옥도, 이 조선일보의 직원이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봉암.
조봉암이가 진보당 당수를 했다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사형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농림부 장관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봉암도 한때는 조선일보 기자였었다. 그다음에 주요한. 이 주요한이가 참 시인입니다. 이 사람도. 이 유명한 시인. 채만식. 아, 너무나 또 유명하죠. 채만식. 이 사람은 소설가, 소설, 뭐, 탕류 인생인지 하여튼 그런 것도 쓰고, 아주 소설가로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덕, 최국현, 최영해, 최강, 최정희, 최은희. 최은희는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기자였습니다. 최은희. 그다음에 최원식, 한기약. 한용운. 님의 침묵 시인 한용운. 야,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 한용운 씨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학생들 교과서에 시가 실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만에 한용운의 시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이 사람 시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나도 이렇게 한용운 시를 읽어봐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참 거목의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거목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님의 침묵 같은 거는 뭐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뭐 이런 식기가 나와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다음에 한서랴. 한서랴도 유명하죠. 그렇고 함상훈, 홍양명, 현진건. 이 현진건이가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다음에 홍명희. 홍명희가 뭐 임꺽정도 짓궂잖아요. 이 사람도 참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북으로 월북했어요. 월북해가지고 김일성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로당 일파를 다 죽일 때도 홍명희만큼은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남한 출신의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 홍명희만큼은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홍명희만큼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살아남아서 김일성 정권 밑에서 수를 다했죠. 근데 수를 다했는데 뭐 떠도는 말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딸이 홍명희 딸이 김일성의 성놀이개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떠도는 풍문처럼 떠도는 얘기가 있었어요. 홍명희 딸이 김일성의 성놀이개를 했다. 그 바람에 홍명희만큼은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려서 수를 다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황의돈. 광복구 임원 강천석, 그다음에 김한호, 그다음에 김대중. 전번에 내가 그 전번 시간에 김대중 씨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 양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바로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평생 조선일보에 근무를 한 분이죠. 그다음에 강요상, 김문순, 김동길. 에. 김동길, 여러분들 김동길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90세가 넘어서 참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김동길이가 이승열이하고 똑같은 면이 있다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독신입니다, 독신. 이 김동길 이분도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나도 이렇게 한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죠. 그래서 김동길, 이분이 그 조선일보 논설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태, 김석길, 김여일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 김용원, 그 다음에 김용태. 김용태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도 했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유명했죠. 김용태. 그 다음에 김창기, 김태호, 김경환, 김창균. 김창균 이 사람이 이제 그 논설 주관도 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TV에서 나와가지고, 뭐, 시사 프로그램 사위도 맡고 그랬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화헌. 그 다음에 그 류근일. 류근일은 참 너무나 그, 뭐, 시인이나 이런 그 문학가는 아닌데, 유근일 칼럼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상당한 그런 그 예리한 칼럼을 실었던 사람이죠. 마시린, 그다음에 목사균, 문동표, 방계성, 박두식, 변용식, 박나경, 방준호, 부완혁, 선우희, 그다음에 송지영, 시민기, 송석기, 송석환, 신동호, 송형묵, 안종희, 송희영, 안병훈, 양상훈. 양상훈 이분 현재 현직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칼럼을 쓰고 있고 논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건호, 유봉룡, 윤주영, 그 다음에 이규태. 내가 전번 시간에 이규태라는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하여튼 그 칼럼을, 조선일보의 칼럼을 아주 굉장히 장기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칼럼이 상당히 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명 칼럼을 써가지고, 이 사람 팬들이 많았었죠. 이 사람 그 칼럼을 즐겨서 읽는 그런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혁주, 이준우, 이상철, 그 다음에 오상은, 이동승, 안보길, 이강섭, 이열모, 임상진, 뭐 장영원, 조덕송, 장정호, 정광훈, 뭐 전택보, 전승태, 조연호, 주돈식. 주돈식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 주돈식. 천관우. 천관우도 유명하죠. 천관우도 뭐 하여튼 정치판에서 했던 사람인데, 이름이 있던 사람인데. 최용진. 최종림. 최병렬. 아, 최병렬 유명하죠. 서울시장도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석채. 최준명. 홍정인, 홍사중, 홍준호, 광복후 인물, 강경희, 김남주, 김상대, 강인선, 강경희? 강경희. 강경희가 강호철,
강훈, 고병희, 권대열, 고종훈, 고종훈, 고학용, 권영기. 그다음에 많이 납니다. 구자호, 뭐 이렇게 고승재, 권문한, 공중, 고종원, 권태우, 김광일, 김관현, 김덕형, 김기천, 김기철, 김기태, 김기훈, 김명재, 김남기, 김덕한, 김기선, 김동원, 김동석, 김동섭, 김동희, 김동환, 그다음에 김명규, 김길중, 김명환, 김민배, 김민철, 김용진. 본인 많이 납니다. 김윤덕이라는 이분은 그 현직으로 있어요. 현재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그 오피니언에 이제 글을 고정적으로 올리는 현직입니다. 현직 문화부장으로 큰 문화부장인지 하여튼 더 승진해가지고 뭐 어떤 논설 뭐 위원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정치인이었죠. 유명했죠, 김윤환이. 김윤환이도 편지국장 대리를 지냈다. 김절중, 이 사람이 이제 논설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현직에서 그 의학 칼럼을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전문 기자죠. 의학 전문 기자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의사 노릇을 하지 않고 기자로서 취업을 해서 살아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학준.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정치인을 했던 김학준 씨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박정인 이 양반이 쓴 그 땅의 역사라는 것도 내가 책을 구입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여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박은주 이분도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 조선일보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배성규 이 양반은 그 TV 조선에도 나와서 많이 그 TV 방송도 하고 있는 양분이죠. 하여튼 그 참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를 다 조선일보를 거쳐갔어요. 뭐 이광수라고 하면은 뭐 천하의 그 달잖아요.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이광수도 조선일보를 거쳐간 사람이다. 그리고 유용원 이 양반이 이제 군사전문기자 논설위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반 현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군사전문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4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여령도 이제 논설위원을 했었다. 돌아가셨잖아요. 문화부 장관도 지냈던 이여령 굉장히 그 말이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이 양반 말이 청산유수고
아주 박학다식하죠. 그래서 뭐 이분들을 다할 수는 없는 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정영일 문화부장 편집이 문화부장도 지냈다고 합니다. 정영일 이 양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 영화 평론가라고 그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그 영화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예전에 그 흑백 TV 시절에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영화 평론가 정영일이라고 해 나와가지고 영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조갑제, 예, 여러분들 그 조갑제 TV라고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 그 구독자도 많고 시청률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뭐 몇만 몇십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여기 출판부 국장 월간조선 편집장 이렇게 돼 나와 있네요. 조세용. 아, 조세용 너무나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이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지냈었죠. 국회의원도 지냈었고. 그다음에 역대 임원 간부. 하여튼 그 조선일보의 모든 역사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스타 기자들 보실래요? 안재홍, 심은, 한용운. 한용운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국어 교과서에 이 사람 시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기림. 그다음에 최은희, 이육사 씨도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있어요. 홍명희, 이 소설가죠. 박종화,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석, 백석, 문일평, 염상섭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 소설가죠. 장지영, 이광수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은상, 안석주,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조선일보를 거쳐갔습니다. 이규태, 주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종아리가 아주 이렇게 굵었다고. 이규태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칼럼을 주름잡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명필들이 이 조선일보와 다 관계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조선일보가 빛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평일입니다만 평일이고 한쪽 눈도 티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불편한데 내가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조금 눈을 껌뻑거리게 되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5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녹화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 방응모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